희나, 희나를 불러야 돼. 희나야, 희나야. 어? 어? 아니 뭐야, 대저트 찾았대. 아 타미야, 대저트 찾았대. 아 이렇게 들어가 있어. 희나를 기다리며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야겠다. 대저택 좋아, 대저택 좋아, 세상에서 제일 좋아. 뭐시기 저시기 몰라. 택이었던가. 용암이 어딨어? 대저택 뒤에 있다고? 저 뭐야! 대저택 좋아, 대저택 좋아, 세상에서 제일 좋아. 희나야, 희나야! 대저택 좀 궁금한데? 얼마나 크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떨까? 희나야! 아 이거 템 없는 거 아니야, 가서? 오지 말라는데? 아까 다 먹으려고 한다고? 아니야, 이거 지금 반응을 보니까 뭔가 있나 본데. 야, 잘 탄다. 야, 아 긴장돼. 어떤 곳일까? 어떤 곳이길래? 아 타비야, 나 엔더한테랑 침대 좀 갖고 올게. 근데 너 왜 이렇게 죽어가? 왜, 왜? 뭔데, 뭔데? 쟤 왜 저래? 궁금한데, 살짝? 무섭다고? 아, 무서운 거 딱지 생긴데? 희나야. 아, 다비야, 너 왜 이렇게 쭈글쭈글 됐어? 그렇게 무서워? 야, 일단 밤을, 아침을 만들자. 그래. 근데, 어떤 거 준비 필요해? 지금, 로딩 중이라. 로딩 중이라고? 내비버리지. 뭐야? 대저택이 있었는데. 아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? 그럼 대저택이 아니라? 아니 용암 때문에 탔어. 야, 너가 태웠어? 아니. 그럼 뭐야? 저기에 자연적인 용암이 얘를 계속 탔어. 나도 저기서 너 오는 거 기다리면서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여기서 하나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길래 어? 이러고 들어갔는데 이미 진행 중이어서 막을 수 없었어. 그러니까 우리가 오고 나서 진행이 시작된다는 거지? 응. 그러니까 여기 멈춰있는 시간이라서 원래 흐르지 않았는데 너가 여기로 오므로써 진행이 시작됐다는 거지? 응. 아니 근데 이건 내 탄이 아니잖아. 나 뭔가라도 싹 쓸어 먹자. 내가 열심히 쓸어 먹으려고 했는데 다 탔어.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? 여기 있던 몬스터들도 다 죽었어? 네. 데미지 먹어서 하나씩만 때리면 죽었어. 아이씨. 아니 그 남은 게 뭐야? 상자 여기 네가 다 떨어먹었지? 아니야, 거기 상자 원래 없어. 아니 너가 사과할 건 뭐 있어? 비록 너가 나 재밌게 저체중이었는데 너가 날 불러서 대저택이라고 해서 달로 왔지만 이 앙상한 이제 비가 오네? 쓰레기 같은 개쓰레기 개쓰레기 하루 로딩. 야 그냥 로딩 중이야. 로딩 아니야, 이건 현실이 아니야. 희나야. 응?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다녀와. 야, 잠깐 다비. 문을 만들어. 문을 만들어. 문. 야, 야 얘가 먹었어. 잠깐. 다비야. 다비야. 사라져라. 이 길은 다비야. 다비 일어나. 다비. 어이가 없네. 아니 나는 이제 내가 내 계획은 내가
당신만 적에 든 일을 노려라.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그 보트를 먹고 다시 태우는 게 나의 목적이었고 미안해 이러던 게 아니었어. 짜잔 집에 왔어요. 저게 불탕 죽음 옷가네입니까? 내가 잘못했어. 나 장난치려고 했는데 보드가 너한테 들어갈 줄 몰랐어. 미안해. 이 사람 지금 웃고 있어요. 어떡해. 그러게 제조택 불태우고 탑이야.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. 합의한 내 모습. 일로 와봐. 내 템 다 갖고 왔어. 템 다 회수했으면 됐어. 미안해. 레벨이 너보다 소중하지 않아, 희나야. 다비야, 너 천사야? 죄송합니다. 너 막 혼자 웃어? 무섭게 시리? 아니 내가 꽁맹이한테 애교 부렸어. 왜 그런 짓을? 왜 그런 벌을? 왜 애교가 벌이야? 왜? 받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부리는 애교는 벌이지. 애들이 좋아해. 어? 그럼 뭐.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몰랐네. 희나야 우리도 애교 꽁댕이 부러워. 애교해달라고? 어 희나야 내가 해줄게. 야 선 넘지 마라. 희나 애교는 다르지. 아 선 넘지 말라고? 희나 애교는 다르다고? 희나랑 내가 달라? 새끼야? 뒤질래? 꺼져! 희나한테 가! 넌 애교 어떻게 부려? 나한테 알려줘. 나 해동아 이러는데? 그게 애교야? 그게 어떻게 애교야? 평소에는 팬이 딱 가스라이팅 한 건데? 오케이! 나도 너무 많이 해줬나 봐. 나도 이제 가스라이팅 좀 해야겠다. 근데 약간 달라. 약간 너는 원하는지 않는데 해준 거고 나는 이제 원할 때만 해주는 거지. 그러니까 나도 이제 원할 때만. 너 원하지 않는데 지금 가해를 한 거야. 흥댕이들한테. 쟤네들은 그 가해를 좋아했어. 네가 뭔데 가해래. 네가 뭔데 날 가해자로 만들어. 풍뎅이 피해자 아니야. 지금 해달라고 난린데. 여러분들 아직 풍뎅이 불쌍하다뇨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풍뎅이 불쌍하단 말 아무도 안 했어. 죄송한데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.